안녕하세요, 이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난히 겨울만 되면 크고 민감해지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갑자기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루틴을 들고 왔습니다. 다른 계절보다 유난히 겨울만 되면 피부가 더 잘 트는 이유는 바로 실내에서 사용하는 온풍기 때문인데요. 실내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피부는 수분을 더 많이 빼앗기고 건조해지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수분을 빼앗긴 채로 있다가 밖에 나오면 찬바람에 피부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될수록 피부가 갈라지고 각질이 일어나고 살이 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요 며칠 계속 날씨가 추울 때 운동 갔다가 이제 땀 흘리고 화장 다 지워진 상태로 집에 올 때 찬바람 맞으면서 집에 오는 걸 계속 반복했더니 양쪽 볼이 다 터버렸어요. 지금은 그나마 좀 관리를 해줘서 괜찮아져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고 만졌을 때만 조금 꺼끌거리는 느낌만 남아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피부가 계속 터있는 상태여서 화장도 못하고 막 양쪽 볼이 좀 따갑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루틴을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오늘 사용할 제품들인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들은 이 앞전 영상에서 다 한 번씩은 소개시켜드렸던 제품들이에요. 전부 다 논 GMO 비건 인증한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이고요. 제가 사용해보고 괜찮은 제품들로만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루틴 시작합니다. 어? 스텝 1. 피부결 정리. 센텔라시카 토너인 패드는 바쁜 아침이나 피곤한 저녁, 장소, 시간 불문하고 한 장으로도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저자극 진정 보습 케어가 가득한 토너 패드인데요.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성 인증을 완료한 고농축 병풀 추출물과 식물성 보습 특허 성분 함유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면서 무너진 피부 밸런스를 회복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이게 양면 패드로 되어 있는데 엠보싱 면으로는 닥토처럼 피부 노폐물과 피부결을 정리하면서 집중, 진정이랑 보습 부분팩을 사용할 수 있고, 매끈한 면으로는 보습이 필요한 부위에 진정팩으로 활용하고 토너 대신 간편하게 쓱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양볼이 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팩으로 붙여준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닥토처럼 닦아서 피부결 정리를 해줬어요. 스텝 2. 진정 및 수분 케어. 급민 급진. 급하게 민감해진 피부는 급하게 진정시켜줘야겠죠? 센텔라시카 수딩젤은 피부 진정의 대표 성분인 병풀 추출물이 95% 함유되어 있고, 식물성 보습 특허 성분으로 피부의 순한 보습을 채워주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민감 피부를 위한 수딩젤인데요. 촉촉한 젤 타입으로 산뜻하게 흡수돼서 끈적임 없이 수분감이 오래가는 제품이에요.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의 저자극 마일드 표물료로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저는 여름에도 햇볕에 오래 노출되고 나서 피부가 따가울 때 진정시키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차갑게 진정 케어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수분 케어용으로 토너 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얼굴에 바르면서 모발 끝에도 가볍게 바르고 가면 니트 같은 거 입었을 때 정전기도 덜 나고, 샤워 후에는 바디에 발라도 괜찮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건 한 가지 꿀팁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부었을 때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차갑게 한 상태로 발라주면 붓기 제거 팩으로도 정말 괜찮더라고요. 스텝 3. 보습 채우기. 그 다음은 제가 요즘 가장 애정하는 에센어브 호호바 오일로 보습을 채워줄 건데요. 이스라엘산 호호바씨 100% 오일로 EWG 그린 1등급의 호호바로만 이루어져 있고, 화학적인 정제 과정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호호바를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압착해서 뽑아낸 호호바 100오일이에요. 100% 오일치고는 사용감이 가벼워서 번들거림이나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돼서 건성은 물론 중성, 지성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페이스 보습뿐만 아니라 핸드앤바디, 헤어오일이나 네일케어, 모공케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가장 애정하고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보습템입니다. 스텝 4. 생기충전. 제가 요 며칠 볼이 터서 화장을 못하고 출근을 하니까 또 민낯으로 출근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잘 사용하던 요 V10 토너 크림을 바르고 컨실러로 다크 같은 것만 가리고 립만 바르고 출퇴근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저처럼 피부가 민감해져서 메이크업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사용해도 괜찮은 게, 이름처럼 10가지 멀티비타민과
비타민 나무 열매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바를수록 진정한 비타민 생기와 화사함이 입혀지기 때문에 다른 토너 크림하고는 다르게 건조하고 뻑뻑하지도 않고 촉촉한 수분감으로 부드럽게 발리면서 깔끔 뽀송한 마무리감에 쿨링감까지 있는 제품이라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루틴대로 관리를 하면서 평소에 물을 좀 더 자주 마시고 보습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면 겨울에도 뽀송뽀송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과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